우리가 진도 그 신비의 바닷길을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요 참 숲이 우거지고 좋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그 우리가 갈리는 곳을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 탁인석 박사는 여기서 그 선생을 했죠. 예. 하여튼 이제 선생을 하면 여기저기 그리고 또 영어 선생을 했으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영어 교사가 맞습니까? 영어 선생님 맞습니까? 영어 교사는 영어 선생이나 비슷해. 똑같은 말이고. 또, 저, 우리 탁인석 박사는 지금 원래 영어로 꿈을 꾸니까. 실력이 보통 아니야. 또 우리가 여튼 신비의 바닷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신비의 바닷길인데, 신비의 바닷길. 이거,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본어로도 써 있고 중국어로도 써 있고 우리말로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도 신비의 해도 뽕 할머니라 이렇게 뽕 할머니인데 여기 그 뽕 할머니의 이 석상 있습니다. 석상. 그리고 지금 저 진도께 진 진도께라고 하지 말고 이제 진도께로 적어놓고 진도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찍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뽕 할머니가 이렇게 가 있어. 거기 야, 뽕 할머니하고 진도께가 있는 곳인데 요렇게 지금 저쪽 쌀섬. 예. 아, 지금 거의 50년 됐네요. 50년 전에? 예. 그럼 나이가 나는 지금 뭐 한 50대로 된디 막 태어나자마자 여기 왔구만. 예. 제가 24세 이제 영어 선생. 영어 선생으로? 잉글리시 티처를 했는데. 아, 잉글리시 티처를 하셨구만. 야. 그때 여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가 해동마을인데. 해동. 예. 돌아올 했자. 그래, 돌아올 했자. 예. 여기 마을 그 학생이 우리 학부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선생을 할 때 예. 해동에 왔었고 예. 그때는 이제 신비의 바닷가 바닷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 그냥 조금일 때 예. 마을 사람들이 뭐 채취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프랑스 신부님이 모세의 기적 예.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탔죠. 예. 아, 지금 이렇게 우리 청창구 회장도 처음 오죠? 처음 근데 저는 여기를 처음 왔습니다만은 저게 그 호랑이 가죽까지 생겼지만 네. 호피입니다. 호피. 야. 호피 진돗개. 아, 호피 진돗개. 호피 진돗개를 이렇게 해 놨고요. 예. 할머니 옆에서 호피 진돗개다. 예. 줄 무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호랑이가 좀 보이지만 바닥에 있는 거 저것도 깁니까? 예. 아하. 저거는 호랑이고 이거는 예. 호피개입니다. 예, 호피개. 뽕 할머니 내가 아, 여기는 그 몇 차례 여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그냥 세계 각국에서 촬영도 많이 오고 뭐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그냥 그 언론사들이 많이 온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진도에 왔습니다. 자, 신비의 바닷길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강주의 명사들을 지금 여기 같이 있습니다. 아, 멋쟁이들이요, 멋쟁이들. 영문학 박사, 학인석, 국제동상협회, 오종근 회장, 강주 히딩크 호텔, 정창구 회장, 이렇게. 명예 경영학 박사. 야,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아.